오랜만에 세넬리를 왔습니다. 이 여름에 더욱 돋보이는 세넬리, 세넬리 비치. 일단 지금 저 코너에 있는 학교가 세넬리어스 스쿨입니다. 세넬리어스는 동네 이름이에요. 미션베이에서 안쪽으로 쭉 들어오는. 오늘 가는 길에 미션베이를 한번 거쳐서 가볼까? 여름에 너무 아름답잖아요, 미션베이는. 보이세요? 저기 세넬리 바닷가? 여기 왼쪽이 세넬리 스쿨이잖아요. 목적지가 오른쪽에 뭐야, 있습니다. 뭐야, 여기 집이 있다는 거야? 여기가 학교인데? 너무 가깝네 진짜. 우선 근데 집주인인지 세입자인지 광고도 9월 말에 올라왔는데 지금 11월 7일인데도 안 나간 것 같고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뷰잉 해보겠습니다. 저기 길 끝에 세넬리 1, 2, 3 이 집이 안쪽 집인데 저녁에 보라서 그런지 안에 사람이 없네. 집은 비어져 있고 좀 집이 어둡습니다. Cool. So we're doing some work at the moment. Yes, it looks so like that. Yeah. A little bit trapped, and there was a lot of work to be done. Okay. We've had the carpets cleaned. Mhm. Yeah, all that stuff. Mm. So the gardens will also be done. Anyway, this is the lounge okay. and dining room. Yeah, the hip-hop there. The kitchen, obviously. And this is the first bedroom. Yes. All the rooms come with closets as well. Yep. Blind가 두 개네. Okay. And then this is the first bathroom. Yep. There's storage. Fan. There's storage in here. Oh, okay. Storage here. And storage in here as well. It's quite warm here. Yeah, it gets really warm. So this room is exactly the same size as the one downstairs. Oh, right. Okay. And it's got a door connecting to the bathroom. To the bathroom. Oh, okay. 욕조도 있고. Cause they wanna have a bathtub. Oh, yeah. So, yeah. Great. Thank you. No problem. Thanks for your time. Thank That's you. That's right. Thank you. Have a great evening. Cool. Yeah, you too. See you later. See ya. Sorry. 오른쪽에 조금 더 들어가면 글랜도입니다. 자,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낮에 왔으면 완전 파란데. 근데 구름도 장난 아니네. 자, 여기가 이제 세넬리어스. 학교에서 이렇게 쭉쭉 내려오면 보이는 저 바다 뷰입니다. 저기 세넬리어스 비치. 비치가 보이면 집값이 당연히 올라가요. 근데 여기가 이제 앞에 쪼매쪼매한 저 오른쪽에 있는 저 뭐지 갈색 건물, 라이브러리. 여기가 뭐 여러 가지 샵들이 있어요. 뭐 스시카게도 있고 뭐 등등. 여기 포스케어스 슈퍼마켓도 있고 파머시도 있고 은행들도 다 있고 100m 앞에서 빵가게도 있고 좌회전입니다. 야채가게도 있고 카페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굳이 이런 바이브가 좀 있어요. 동네 같은 바이브. 어머님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바이브를. 또 이렇게 쭉 가면 이렇게 반대쪽으로 가면은 글랜도이고 이제 이쪽으로 쭉 가면 뭐지? 코이마라 맞죠? 그리고 코이마에서 조금 더 가면 이제 미션베이. 옵스. 해가 너무 강하다 오늘. 어이구야, 아저씨들 저기 엄청 운동하시네. 이런 분위기? 여기 이 길 너무 좋죠 여기. 따라라라 영화에 나올 법한 이 길. 쪼라라 따라라. 힐링되는 동네입니다. 일찍 퇴근하고 와가지고 애들이랑 저기 산책하고 이런 거 하게야 뭐 퇴근하고 와가지고 안 나가게 되던데.
이제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힘이 없죠. 이제 작년하고 다르게 에너지가 조금 떨어지고 있어. 자,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Kind of like 오, 좋네. 저 오티스는 뭐예요? 그러니까 다음 집, 그러니까 지금 집에 네. 28일 있다가 나간다라고 하는 오티스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 지금 집에? 이거 대부분 그렇거든요. 네. 픽스드가 아니면. 집은 밝고 좋네요. 생각보다. 팔려고 해서 잘 관리를 해놨네. 아, 좋다. 해도 잘 들고, 그쵸? 2층이라서. 근데 렌트를 안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팔리면. 근데 안 팔려. 그러니까. 안쪽이 너무 어둡다, 근데. 아니, 이 정도면 뭐... 훌륭해요? 네, 감지해야죠. 이렇게 좀 코지하네? 위치적으로 좋고. 아, 너무 좋은데? 오! 오케이. 저런 게 쥐렌잭 베스트룸이라고. 어? 방이 두 개인가? 방이 세 개... 하나. 하나. 아, 이거 안쪽에 있어요. 아, 둘. 아, 이거는. 그래도 카펫도 뽀송하고. 네. 욕실도 되게 크네. 프로 카펫이네, 여기는. 그죠. 지금 저희 지금 거실을. 그래, 신축들은 그렇잖아요. 네. 거실, 그래, 그게 좋은데. 맞아요. 카펫이 우리도 최소, 최대한 없는 게 없을수록 좋은데. 방이 우리도 방이랑 계단만 카펫이고 근데 욕실도 되게 위에 저렇게 저렇게 뚫려 있어가지고 자연빛 받는 것도 좋더라고요. 그럼 예. 네. 근데 주방하고 이런 구조는 좋다. 예. Now do will you apply? Yes, please. This yeah. I'll put a star there that's been applied. Okay. So 되게 지금 경쟁 장난 아니에요. 스트리 파킹도 꽤 많아. Do they have to look after lawns? Lawns? 키위 부부가 이 집을 지금 너무 좋아하고 자기 노티스도 없이 당장 무브인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어. 자 이제 34분 롱베이로 가보겠습니다. 이 댁은 여기 세넬리나 코이마 아니면 롱베이 둘 중에 하나인데 지역이 너무 멀죠. 근데 어쨌든 이 세넬리나 이쪽은 코이마는 집이 너무 없어가지고 두 채만 보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롱베이를 보고 제가 그 프리퍼런스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제가 무작정 들어올 것처럼 막 이렇게 다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이 집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경쟁이 너무 세요. 그래서 어쨌든 자 36분 달려서 제가 롱베이 다음 어포인먼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엄청 한국 분들이 많으시네. 좀 부끄럽네. 경쟁이 엄청 심합니다. 마당부터 찍어야겠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욕조, 지용 씨 원했던 욕조가 없고 나머지는 다 퍼펙트. 이 집은 내가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네.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가격이 굉장히 좋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렸겠죠? 새 집에? 이 집은 무조건 다음 주 시작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넣어야지 승산이 있을 똥 말 똥입니다. 가격이 700불대였던 것 같아요. 저는 커피 한잔 마시고 갈게요. 자, 이분들은 12월 말에 오시지만
집이 마음에 들면 6주치 선납을 해도 괜찮다라고 저한테 의사를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선 성격 자체가 조금 미리 오거나이즈 하시기를 원하시고 라스민스 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성격이시기 때문에 조금 미리 보고 해놔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일찍 이렇게 비응을 하는 거고요.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 왜냐면 6주나 지금 뭐 900불씩 내면은 6구 54 거의 한 500만원을 그냥 집 때문에 날리시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들어오실 때 입주하실 때 제가 한 맥시멈 2주? 뭐 이 정도는 입국하시는 날보다 좀 먼저 계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요. 그 이유는 저도 편한 것도 사실이지만 라스 미니까지 집이 결정이 안 되시면은 고객들이 너무 불안해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끝에 대해서 집이 또 안 되면은 에어비앤비 있다가 또 옮기셔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도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일찍 하시는 편이고 한 1주 정도가 제일 적당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뭐 짐 넣어놓고 가정가구 인터넷 이렇게 세팅 딱 해놓으면 딱 좋으니까 그렇게 플랜을 잡지만, 근데 본인들이 고객님들이 관심을 가지신 물량이 6개가 있다. 이 6개 중에 한 집만 내가 입주를 하는 날짜가 마음에 든다. 지금 12월 말에 입주가 가능한 집인데 일찍 집을 내놓은 거예요, 광고를. 근데 이 집 보고 오케이 너무 좋으면 바로 계약을 하겠지만 보통 한 집만 보고 계약을 바로 하시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 집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집 물량들 중에 뭐 한 6개를 꼽았어. 근데 6개 중에 하나는 12월 마지막 주에 입주인데 나머지는 지금 어웨일러블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를 뽑아줄 리가 없죠. 왜냐면 우리는 12월 말에 올 거니까. 그러니까 집주인이 6주나 손해를 볼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어떤 내구에 대한 프레셔 압박감은 저는 너무 받고 싶진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주지도 않을 것 같고. 네, 적당한 선은 저는 한 2주에서 3주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경험상 그렇고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어제, 거제 그리고 오늘까지 한 6채 정도 보고 이 중에 제가 영상 바로 보내드리고 오늘 저녁에 신청서 작업을 딱딱딱딱 해서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충분히 설명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제 집으로 가서 집 본 거 리스트업하고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